바울의 기도로 시작할게요. 15절부터인데요. 바울이 이제 사도로서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있는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대단한 얘기예요. 인간이 에고의 존재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또 하나님 사람이 되어가고 또 남들까지도 그렇게 되어가게 도와주는 거. 이게 보살도거든요. 불교로 말하면. 그게 불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소망이라고 해요. 이게 소망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고, 예,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생을 얻어서 다 함께 천국에 가고 싶은 거. 이게 소망이라면요.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죠? 서원. 똑같습니다. 서원이라고 그래요. 아미타불이 서원을 세우셨기 때문에, 원래 인간들은요, 웬만큼 공부해서는 정토에 못 들어가요. 팔지보살, 칠지보살 이상은 돼야 정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극락정토라는 파격적인 정토를 아미타불이 주장하신 거예요. 원래 칠지, 팔지 돼야 들어가요. 그런데 불성 안에서만 살아가면 확대 해석하신 거예요, 아미타불이. 불성 안에만 살아가면 이미 부처랑 함께 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존재들이 가는 극락도 만들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정치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정. 올바르게 확정된 무리. 반대가 사특하게 확정된 무리. 아니면 부정치. 세 무리가 있어요. 불도를 닦는 무리들한테. 이미 부처가 되기로 확정된 존재들이 있고요. 사막도, 지옥 가기로 확정된 존재. 지옥 축생 악이 확정. 부정치. 어중띠들이요. 애매한. 그러니까 인연 따라 친구 잘 만나면 이리 가고, 잘못 만나면 이리 갈수 있는. 공부를 하다 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정정치들은, 그러니까 이미 부처 되기로 정해진 존재들은 극락 보내주자 하는 거죠. 아미타불 사상이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불할 때는 정정치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극락 정토를 내가 꼭 만들겠다. 그거 안될 거면 나 부처 안 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부처 됐, 근데 아미타불이 부처가 됐다는 거는 계약이 된 거죠. 법신부라고. 하느님하고 계약되듯이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극락정토도 그럼 지금 존재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미타불이 계시면 극락도 된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되기로 계약된 거다라고 믿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정정치가 신기하게도, 정정치는 뭡니까? 대승기신론에서 신성취, 그럽니다. 믿음이 성취된 존재들. 불성을 믿었는데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든 존재예요. 불성과 함께 거하는 존재. 그래서 이 신성치가 원래 일주보살입니다. 정정치는 원래 일주보살 이상인데, 그럼 또 너무 짜잖아. 일주보살도 만겁 닦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증오고, 해오만 해도, 이건 일주는 증오고. 해오는 불성을 탁 만나서 불성을 정확히 체험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오래 머물지 못하더라도. 해오부터도 다 보내줘야 되잖아요. 왜? 타력 좋은 게 뭐예요? 아미타불은 전지전능 하시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아미타불이 도와서 보내준다. 그래서 극락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해오도 아니에요. 악인도 열 번만 해도 보내준다. 에이, 열 번도 과하다. 한 번만 해라. 다 보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일주보살 이상이 가야 대접받습니다. 그 이하는 가면 연꽃에서 엄청 대기 타야 돼요. 막 몇백겁 대기도 타요. 악인이 아미타불에서 가잖아요. 연꽃에서 대기만 몇백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경을 쓰신 분도 찜찜하신 거예요. 막 보냈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결국 가서 일주보살만 거기 가서 바로 부처 만나서 바로 일주보살 돼서 영생을 얻고 불교식으로 무량수를 얻어요. 그 영생이랑 똑같아요. 너무 똑같습니다. 기독교. 무량수를 얻고 그 생에, 한 생에라는 게 얘기하는 게 영원하니까 한 생에 부처까지 가는 거예요. 시간은 거기도 꽤 걸려요. 다만 체감 시간이 여기보다 짧아진다는 거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정치는 왜 가능하냐? 불성을 탁 만나기만 해도요. 심지어 불성을 만나기만 해도 사실 정정치가 있어요. 불성을 만나기만 해도 이 사람은 계속 보살도를 밟을 사람이 있고요. 불성을 탁 만나도 또 이거 타락해서 헤맬 사람이 있어요. 부처님을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낮아도요, 확정된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해 줄수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사상들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예수님급은 안 돼요, 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게 확고함이 이 사람을 앞으로 배신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들부터 이미 천국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게 천국,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예수님급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급으로 돼야 된다고 주장하지만, 자, 요거를 한번 그려놓을게요, 미리. 불교의 도노에 해당되는 단계가 칭의입니다. 요게 다 나와요, 에베소서 안에서. 그 다음에 불교의 점수에 해당되는 과정이, 자, 도노는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의롭다 칭한다, 무죄선언 받은 분이에요.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과 이제 만났어요. 성령을 못 만나는 게 죄였어요. 죄 과보였어요. 성령을 이제 만났어요. 그러니까 죄 사해진 거예요. 성령을 만났는데 영은 각성됐는데 혼과 육이 꼬라지가 엉망이에요. 혼과 육에서 스스로 죄를 정화해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이 성화가 사실은 그리스도 수준이 되면 영화라고 해서 이제 이때는 변할화자가 아니고요. 여기는 될화자인데 이제 꽃화자예요.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하는 영화. 영광, 영화. 네. 빛날 영자, 부귀 영화의 영화입니다. 그럼 이 영화라는 단계는 사실은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리스도 수준까지도 이제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영화는 원래. 그런데 자, 칭의는 도노죠. 이 불교랑 똑같아요. 사실은 칭의도 일주보살 정도 이게 성령에 안주해야 제대로 된 칭의인데, 사실은 한 번에 우리 세례를 받아서 성령 체험한 것도 칭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안주가 아니라 성령 체험 정도도 칭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사실은 성화를 닦아서 성령 안주를 이루는 거예요. 자, 자, 불성을 여러분 잠깐 봤습니다. 수행을 계속합니다. 불성에 들어앉습니다. 그러니까 수행도 사실은 성화잖아요. 그래서 수행에 들어앉으면 그것도 칭인 거죠, 아직. 그러니까 칭의에는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안주. 그래서 체험에서 안주까지 가려면 또 성화가 필요한 거죠. 즉, 도노하고 점수를 해서 참나에 안착한 뒤에 또 제대로 된 점수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들어가 보면 칭의를 통해서 성화를 거쳐서 성령에 안주하기만 해도 이것도 일종의 영화라고 봐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영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영화는 이 수준이지 이 수준은 아닙니다. 자력으로 스스로 영생을 얻은 정도가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고 스스로 성령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면서 성령 안에서 거하게 되는 정도. 그러니까 불교로 치면 일주보살 되는 정도가 불교에서도 정확히 그 존재가 정정치였거든요. 신기하게도 기독교에서 딱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사실은 천국에 바로 못 가죠. 예수님의 자비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타력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력 타력 결합이에요. 예수님이 도와서 천국에 입성해 주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초림 때 이런 이 칭의 성화 영화를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스스로 영화를 얻어버린 존재도 가능하겠죠. 있어요.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실제로 구약에서요. 돛 닦은 도인 중에 천국에 그냥 살아서 올라간 양반들이 있어요. 에녹도 그대로 올라갔고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도 불술에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살아서 올라가 버렸습니다. 모세도 죽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에너지체로 계실 때 모세랑 엘리야도 같이 나타나서 대화 나누는 그 양반들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개개인으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와서 싸줘야만 얻는다는 건요. 안 된다는 얘기는 사실은 실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천상 정토의 지구 지부. 여긴 좀 레벨이 더 낮아요. 한 일주면 들어올 수 있게. 더 낮은 데가 아미타불 극락이 제일 낮아요. 여기는 그냥 막 받아요, 일단. 죄인도 받아요. 뭐, 예수 알아? 뭐, 공부 차차 하는 거지, 뭐 하면서. 막 받아가지고 연꽃에서 대기 태우. 한참 때가 빠지면 이제 연꽃 피어요, 연꽃이. 그때 가가지고 이제 한 일주보살까지 끌어올려줍니다. 극락 이론이 그래요. 접목해서 보면. 대충 이해되시죠? 사실은 아미타 극락보다 지금 예수님 천국이 더 빡셉니다. 지금 얘기만 들어도 빡세지 않나요? 온전해져야 돼요. 그 온전함이 예수님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왜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할 걸 다 하면서 바라야지 내가 할 걸 안 하고 바란다는 거는 양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자, 요 내용이요. 9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9페이지에 13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칭의, 성화, 영화를 한꺼번에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불교의 이론하고도 옆에 잘 맞아서 제가 대승기 신론 들으신 분이면 알 수 있어요. 보세요. 13절에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이해에서 하나가 되고, 그러면 불교에서도 신해라 그러거든요. 믿음과 이해의 힘. 믿고 이해하고. 9페이지 13번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이해에서 하나가 되고, 이때가 칭의예요. 상사각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일주보살. 나아가 더욱 성숙해지며, 그러면 이제 일지부터 십지를 밟아가는 겁니다. 수분각이라고 그래요. 분수껏 깨닫는다. 그게 나아가 더욱 성숙해진다. 역량에 따라 성숙해지다가 성화 단계입니다. 칭의 다음에 성화.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 영화에 이르게 된다. 구경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목표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깨치고 하나님의, 보세요. 영적 각성, 성령을 깨치는 게 영적 각성이죠. 그 다음에 혼과 육을요. 온전히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게 만드는 다음에 그리스도랑 동등해지는 지경까지 가야 된다. 요 말씀하고 천국 가는 조건하고는 좀 달라요. 천국 가려면요. 그 이 성령 안에서 거함, 성령불이 안 꺼지고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게 확고해지면 확정은 된 거죠. 믿음이 이루어진 거니까 예수님이 도와서 영생에 이르게 해준다 하는 게 천국 이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천국 간다는 거는. 두 가지를 좀 구분하자고요. 왜냐하면 천국 가려면 그리스도 경지까지 가야 되잖아요. 벌써 여러분 멀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만 하면 이미 온전한 자녀다. 그런데 이거예요. 이미 온전한 자녀이고 이미 영생을 얻었으면서 계속 영생을 얻어가는 존재다라고 우리는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랑 우리가 겸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벨 차이는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불교에도 이런 이론들이 놀랍게도 비슷한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불교도 극락 가서 계속 도 닦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기독교 분들은요, 많은 경우 천국 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천국 가서 계속 거기에 생명의 나무도 주렁주렁 열려 있고 저자 직강 강의도 들으면서 여러 그 사도들과 이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는 거기서 또 성숙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 못 들어온 사람들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게 보살도의 원형인데 이거를 빼고 천국 가서 끝나는 스토리로 끝내버리면 여러분 소승적입니다. 정말.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서 다 나오는데도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선명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랬고요. 바울의 기도만 쭉 한번 읽어보고 오늘 끝낼게요. 그래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3페이지입니다. 바울의 기도. 그래서 나도 주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 듣고, 이제 바울이 중시하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로 믿나. 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성령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면 단순히 성경에 있는 말씀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밖에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서 거기서 말씀해 주시나요? 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진짜로 믿음은.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은 성경에 있는 외적인 말씀을 믿습니다만 그 믿음이 깊어지면 안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과 이제 하나 되면서. 그 이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 믿음이 이제 그런 믿음까지 나아가신 분들이 있었겠죠. 당시 성도들 중에. 그리고 다른 성도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 한편으로는 하느님을 그렇게 믿고 한편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믿음 잘 갖고 있는 분 아닌가요? 사랑을 실천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진리니까 사랑의 진리를 믿고 실제로 성도들과 함께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 나 들었다. 당신들 신앙 잘하고 있는 거 내가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늘 기억하고 끊임없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진리를 따르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늘 기억하며 감사해하고 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입니다. 주종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종이면 주다. 그러니까 같은 형제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가 되는 거죠. 아무튼 주님 하면 실질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하나님은요,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같이 뜨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에요. 영계에 가셔도. 천국이 강림해도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하고 상상하시죠. 근데 안타깝게 그거는 그 상상이고요.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강조했죠. 그런 요한이 주장한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예수님밖에 본 적이 없다. 독생자밖에 본 적이 없다. 뭔 말이냐면 그거는 인간에게 맞춰서 환영으로 보인 것뿐이에요. 실제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요, 예수님입니다. 인간은 인간밖에 못 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셔도 거기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에 누가 계시겠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과 우리의 영혼 안에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를 통해서는 힘을 못 쓰시니까. 우리가 지금 잘 막고 있거든요. 하나님 힘을 못 쓰게. 어떻게 지혜 막 막고, 무지로 막고, 사랑 막 욕심으로 막고 해서 다 막아놨어요. 예수님만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당시 이 사도들도. 진리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우리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런 진리를. 저런 사랑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진리가 그대로 우주의 진리라고 보는 겁니다. 왜? 인간 중에 예수님이 제일 구현을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성자들이 못했다는 게 아니고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일 완전하게 진리를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리스도도 이해하면서 또 다른 종교도 저 열어놓으실 수 있겠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분이라 하더라도요. 또 다른 종교인들은 아니다. 부처님이 더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여지도 열어두자고요. 아무튼 신구약에서 주장하는 거는 예수님이 제일 그 진리를 온전히 구현하셨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얘기하다가 하나님 얘기하다가 이게 헷갈려요. 왔다 갔다 합니다. 같이 얘기하다가 따로 얘기하다가. 사실은 다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그럴 때 특히 신약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이라고 바로 안 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따르는 그 영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는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니까 같은 형제지만 마지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마지를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관점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여. 사실은 우리 안에도 있는데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있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영광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성령을 내려주셔서 그 성령의 핵심이 뭐예요? 지혜와 계시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자명한지 찜찜한지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분을 하나님을 자명하게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알리고 싶어도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영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어서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분. 아, 사랑이 하느님이구나 라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화신이 예수님이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보고 우린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자, 이제 관계 아시겠죠? 성자와 성령의 관계는요. 성령 안에 새겨져 있는 진리가 그리스도고 이 아버지가 성령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성자가 육화된다는 측면에서는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존재고요. 성자는 눈에 보이는 성령인 거예요. 그 관계도 성립합니다. 왜? 성자의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진리만을 의미할 때는 성령 안에 새겨진 진리고요. 성자가 온전한 구현자, 육화된 존재로서의 그 성자라면
성령과 성자의 관계는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성자고 성자는 보이는 성령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령. 이렇게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왜 예수님 중시하는지 아시겠죠? 이게요. 타 문화권에서도 자기 종교의 교주를 다 그렇게 유사하게 여겼습니다. 초기 불교 석가모니는 그냥 진리 자체셨어요. 석가모니가 식사를 하면 뭐예요? 진리가 밥을 먹네? 진리가 말을 하네? 진리가 돌아다니네? 이런 거예요. 열애라는 게 진여가 그대로 왔네? 이거예요. 진리가 와버렸네? 열애란 말이랑 똑같습니다. 말씀이 인간 되셨다는 말이랑 진여가 와버렸네? 인간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각 절마다 화신, 눈에 보이는 몸뚱이는 석가모니, 근데 이쪽 끝에요? 눈에 안 보이는 석가모니는 비로자나불, 법신은 비로자나불. 석가모니 얘기예요. 석가모니의 법신은 진리더라. 석가모니의 본래 모습은 진리더라. 자, 여기까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진리가 석가모니고 눈에 안 보이는 석가모니가 진리인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각 문화권이나 종교마다 나름 이런 철학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 가볼까요? 눈에 안 보이는 그 신은 제우스예요. 눈에 보이는 그 신은 누군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신성은 소크라테스예요. 그 당시 제자들한테 소크라테스는 완전한 인간입니다. 에픽테토스의 그 철학책에 나와요. 너희들은 완전한 인간인 소크라테스를 따라라. 그러니까 신을 가장 닮은 인간.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여기까지 좀 넓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지혜와 계시 영 받으셨나요? 막 찬양해가지고 지혜와 계시 영이 오면 좋은데 지혜와 계시 영은요. 여러분 영혼을 진짜 하느님한테 바치고 꼼꼼히 점검 받아야 돼요. 이게 자명합니까? 아닙니까? 자명. 여러분 양심 분석하는 시간이요. 하나님한테 점검 받는 시간이어야 돼요. 아버지, 저를 인도하소서 하고 자명? 자명? 찜찜? 찜찜?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아버지가 자명하다고 하면 하고 찜찜하다고 하면 다시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런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도 성령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 성령 안에 진리도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진리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왜? 그리스도를 통해 제일 온전히 구현된 진리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통해 제일 온전히 이 불성, 이 구현되니까 이걸 불성이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의 씨알. 그 석가모니를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석가모니가 들어와 계신 건 아니잖아요. 석가모니도 그 불성 구현하신 거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의 본성을 구현하신 거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구현하면 우리도 그리스도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똑같이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형제관계가 되는 거예요. 질이 똑같으니까 형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형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형제는 아니죠. 아직. 형제라고 하기엔 지금 너무 달라요. 나는 혈육의 자녀고 저분은 하나님 자녀니까. 나도 하나님 자녀가 돼야 형제가 되는 거죠. 또 여러분의 심안을 열어주어. 이게 재밌었어요. 성경에서 심안이 등장합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주어서 성령의 안목을 갖게 해달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겠죠. 혈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불교 같으면 이제 뭐 법안이라고 하겠죠. 진리의 눈으로 꿰뚫어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이해하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는지 이때 이 소망을 불교식으로 말하면 서원입니다. 불성이 어떤 서원을 가지고 그대들을 인도하는지 이끄는지 그걸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심안을 열고 보면 성령 안에 새겨져 있는 법이 사랑이죠. 사랑을 이 땅에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천국을 만들고 성도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천지를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로 만들어라 하는 지상명령이 이 하나님의 소망이겠죠. 이걸 허투루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진지하게 진짜로 이해하시려면 실감나게 느끼시려면 이 말을요. 여러분, 지금 인간은 살다 보면 세상에 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원래 그래. 욕심이 승리해. 소시오패스들이 잘 되더라. 선악 그런 게 어딨니 세상에. 예수님도 다시 오셔봤자 또 돌아가 사형당하실 거야. 이런 패배적 관점으로 보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은 진짜 신난 거예요. 이제는 진짜 온다.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돼서 사랑이 법이 되는 세계가 온다라고 진짜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가진 사람은 이 소망이 진지하게 나요. 근데 인간적 관점으로는 이게 안 나요. 힘이 없어요. 예수님도 못한 걸 내가 어떻게 해.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세요.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뭘 어떻게 해요 하는 마음이 이 인간적인 관점이 맞고요. 성령이 임하면요. 심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본래 그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계획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임했으니까 그게 내 계획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감나게 소망하게 돼요. 이런 소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야 그 사회가 변하겠죠. 아무도 소망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은. 그래서 우리도 양심 세상을 한번 꿈꿔보자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라는 것의 맛을 못 보면 양심 세상을요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역사상 한 번도 양심 세상이 된 걸 못 봤는데 뭔 소리야? 끝인데 자기 안에서 양심을 만나면요. 그러건 말건 만들어.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오르니까 해 하는 게 안에서 확 올라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오르니까 해야지. 이게 맞으면 해야지 하는 거예요. 또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영생과 천국 주신다니까요. 얼마나 풍성한지 상속받아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만 해도 기쁘죠. 왜? 하나님 소속이 되는 거니까. 근데 풍성한 이 부상이 주어져요. 영생, 천국 이런 게.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해도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이 말이 안 하다울 거다 하는 것도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로 왜? 오직하면 지혜와 계시 영을 좀 주셨으면 그대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적인 눈으로는 안 보일 거야 이겁니다. 심안을 열어주셨으면 여러분 안에서 진짜 성령이 역사를 해가지고 진리를 그대의 그 혼에게 가르쳐 줬으면 하는 거죠. 또한 당신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을 쓰시는 능력을 부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광대한지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그대들 안에서요. 자 보세요. 이미 성령은요.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잖아요. 이미 성령이 그대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들 안에서 제발 그 권능이 얼마나 광대한지 좀 알게 되기를 바란다. 진짜로 성령을 이해하게 되면 단순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있었구나까지 알게 된다. 난 알았다는 거죠. 바울은 알았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만큼 알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은 뭘 알아내냐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를 몸으로 해서 천지에 완전한 주재권을 확립하려고 하시고 지상에 진짜로 예수님이 직접 와서 다스리는 세계를 건설하려고 하신다는 걸 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버렸다. 이거 어떻게 알았냐? 성령의 눈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들도 심안이 열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내 말 알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 일으키셨고 영생을 첫 번째, 첫 열매라고 해요.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를 맺으셨어요. 사도 바울이 첫 열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생을 얻은 인간 중에 첫 번째 인간으로서 신약시대죠. 신약시대에서 첫 번째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본인이 이제 직접 오셔서 그 첫 번째 열매가 돼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은 이들 가운데 일어나셨고 자 그런데 제가 늘 주장하지만 이 물질적 육체로 죽으셨지 예수님은요. 애초에 죽음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다. 본인 주장으로는. 왜?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내 말만 믿으면 이게 평소 주장이시라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면 서운해요. 육체는 죽으셨지만 영적인 육체가 이미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영혼육이 이미 온전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왜? 본인 주장이 그래요. 평소에. 살아서 날 믿은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고 죽은 자들은 내가 다시 살려내겠다라고 하셨던 게 본인 주장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을 통해 영혼육에 흠이 없으셨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육체만 죽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이들 중에 살아났다는 게 돌아가셔서 저 지옥까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지옥을 가시더라도 지옥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가시지 이렇게 일반인들처럼 죽어서 그냥 끌려갔다가 겨우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인간 중에 영생을
이제 영생의 스타트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그런데 영생한 이들이 있어요, 구약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때랑은 다른 상황인 거예요. 이제 모든 인류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프로젝트의 첫 열매인 거예요. 뭐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의. 새로운 언약 속에서, 계약 속에서, 새로 맺은 계약 속에서, 자, 내가 첫 번째 열매가 돼서 내 이후로 모든 존재들이 나처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느님과 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한 그첫 열매 거예요. 성과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또 예수께 당신의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을요, 죽음에서 살려내신 뒤에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다는 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지금부터는. 제대로 된 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불교 같으면 예수님의 전생을 따지겠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전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란 존재가 처음 딱 등장했는데, 그럼 등장 이후 역할을, 인류를 구원하시고, 돌아가셔서,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가셔서예요.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불교의 윤회설에 익숙하신 분들은요, 거기 하늘나라 계시다가 인간계 내려오셨다, 다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얘기를 이해 못 합니다. 그 전에 계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진리로 계시던 분이 갑자기 물질을 통해 인간으로 오셨다니까요, 당대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해했다고요. 이게 진리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리가 갑자기 인간계 안에 들어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인간으로서 흠 없는 인간의 모습을 딱 보여준 뒤에 이렇게 살아하고 모델이 되어준 뒤에 영생까지 딱 얻고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하나님 자리 보좌에 딱 앉으신 거예요. 이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여기 계시고 되게 불편하게 옆에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우주를 경영하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떡하죠? 뭐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표현된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냐?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오른팔이 됐다 이런 말은요.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오른쪽에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은 사람 같은 존재가 돼버립니다. 예수님만 지금 사람으로 오신 하느님이지 성부 성령은요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게 풀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당신의 모든 권능을 부여했다는 건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로에 불교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십지보살이 현상 계신 부처님입니다. 비로자나불은 눈에 안 보이는 부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처님은 십지보살이에요. 현상계. 아미타불 같은 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서도요. 막 보좌에 하느님 앉아 계시다가 아버지가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화참 진행하다가요. 스토리가 어린 양은 옆에 서 있다고 하다가 나중에 보좌에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 갑자기 막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요.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인간 그 환시 속에서 하나님도 인격처럼 보신 것뿐이에요, 요한이.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주장하면 좀뭐그 이단으로 몰릴 확률이 좀 높은데요. 제 얘기는 뭐 웬만하면 다 이단스럽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만 뭐 집어내셔 비판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얘기를 아셔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시작과 끝이다 하느님이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중에 막 섞여요. 예수님 이건 하느님 이건 다 내가 알파요 오메가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느냐? 인간의 모습을 한 하느님이 예수고 예수님의 영이 하느님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두셨다는 건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온전하게. 예, 그렇게.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 위에, 자, 모든 권력, 권세, 권능, 주권 위에,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이름들,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이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허락된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권력, 모든 종족, 그게 이제 모든 이름이에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다는 건요. 하느님이 허락한 모든 존재,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릴 권한을 예수님한테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의 주재자다. 그게 하느님의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이
하느님 자리에서 우주를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소식 아닙니까? 몰랐네 하게. 지금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러분 지금 모르고 계셨잖아요. 지금 뭐 우주에서 북극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느님이 계신 곳을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족이랑 똑같아요. 북극이라고 그래요. 북극에 신들이 모여 계신데, 근데 그 신들이란 건 천사들을 말해요. 신들이라고 합니다. 천사들도. 거기 이제 제일 이제 하나님이 그걸 회의를 주도하시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라고 딱 하고 나서 보면요. 아무튼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것도 많을 거예요. 구약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볼 건지도. 그러면 더 멀리 가면 사실은 이렇게 그리스도가 여기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으로 계셨을 수도 있죠. 인간의 모습을 하는 하나님, 구약에 등장하는. 연결 지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진리가 처음 사람 온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그 말만 따라가자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늘을, 지금 천사들을 다 경영하시고 천지를 경영하는 존재가 되셔야 되는데 못된 인간들 때문에 지금 못 되고 있네요. 사도 바울이 열받는 거죠. 인간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 모시고 있잖아요. 인간들만 모시면 천지가 바로잡힐 겁니다. 그 얘기예요. 인간들이 예수님의 실상을 알면 천지가 바로잡힐 거다. 그래서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고 모든 피조물은 다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신 그분, 만물의 경영자인 인자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었던 거예요. 애초에 창조하실 때 계획이요. 자, 천지를 창조만 해놓고 끝난 게 아니고요. 만물을 다 만든 뒤에 신성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되는, 여기까지가 지금 천지 창조와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그 계획을 바울이 봐버린 거예요. 나 봤어. 나 알았어. 예수님이 왜 하셨는지 알았어. 남들이 인간의 예수에만 집중할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거예요. 바울이. 나 큰 그림 봤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까지 다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죠. 거기까지 가서 결국 이 천지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갈 거야. 지금 인간들 말 안 듣고 하는 거는 과도기적인 거고, 나중에는 이제 말 안 듣는 친구들은 아예 지옥 가고 말 잘 듣는 친구들로 해서 우주가 재편될 거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해.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돼. 천국이 임하려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성도들이 나와야 돼 하는 거예요. 천국이, 교회는, 예, 그러니까 천국이 사실은 교회고, 지상천국이라는 건 지상의 교회가 구현돼야 돼요. 온전한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돼주는 그 존재들이어야 돼요. 그 교회 구성원들은.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이제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했네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결국 자 보세요. 이 말만 드리고 끝낼게요.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는 건 뭐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역할을 한다는 거는 막 인간 예수가 우리 막 심장 안에 막 어디 영혼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랑의 진리를 우리가 따르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사랑의 진리를 제일 온전히 구현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의 진리를 구현해가는 우리 존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돼요. 실제로 현상적으로 말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리더고 우리가 따르는 존재니까 수족, 몸이 맞고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수족이 되는 거예요. 진리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진리적으로도 거하시고 현상적으로도 우리의 리더가 돼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는 거.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그 천사들도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지옥에 있는 있는 지옥에 있는 그런 악령들이나 그런 죄를 지은 영혼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아무튼 천지가 다 돼야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요, 지옥 갔다 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겁니다. 지옥까지 가서 선포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모두 영생을 얻는 시대가 열린다는 걸 지옥 가서 선포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의 영역이 천지를 다 아우른다는 겁니다. 천지인, 동양으로 말하면 천지 중간에 인간, 만물을 다 아우르는 최고의 통치자로서 그때 오신 예수님이 온전하게 등극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리스도를 이제 구분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고 구분하지 않고 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구분해서 따로 볼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대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자 하는 게 사도 바울의 입장이에요. 여기서 취할 부분만 취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옥 안 가실 정도로 지옥 안 가실 정도로 사랑의 진리 따르자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만의 입장만 따르지 마시고 예수님 본인은 정작 이런 얘기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나처럼 성령 있잖아. 나도 성령만 따르고 있어. 너희도 성령 따라. 그냥 예수님 식은 오히려 심플합니다. 그럼 나랑 다 연결돼. 하나가 돼.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아요.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성령,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매일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만나고, 즉 에고를 부인한다는 건 몰라 하셔야 돼요. 몰라를 통해 나를 내려놓고 성령을 만나고 내 욕심 내려놓고 성령의 뜻을 구현하려고 살아가는 거, 이게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본질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은 이미 천국에 살고 계시다. 그런 분들의 만남, 교회가 만들어지면 그런 분들의 공동체는 이미 지상 천국이다. 지상에서 이루어진 천국이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양심 51%면 그런 천국이 지구를 뒤덮으면 지구 전체도 천국이 된다. 51% 이상이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 그리면서 우리가 내 안에 황금률을 실천하자. 이것도 재밌지 않나요? 그냥 황금률 실천하려면 지칠 수도 있는데 큰 그림 보면서 실천하면 아, 포기하지 말자. 지상의 천국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 양심 51%,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자. 이런 큰 그림도 가지고 양심 지킴 훨씬 힘이 나실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밝혀졌다고 봅니다. 비밀들이 많이 드러난 거는 더 힘내서 양심하라는 취지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취지를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고 좀 힘 받으시면 양심이 성공한 거죠. 예, 마치겠습니다.